여행 번외편. 저희는 지금 여수에서 녹동으로 가고 있는 아름다운 섬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공으로 넘어가는 해안도로를 타고 있습니다. 휴가철 때 꼭 한번 오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길의 이름은 백리 섬섬길입니다. 백리면 40km거든요. 여수 화양에서부터 고흥 영남면일 겁니다. 화령대교까지 약 40km 해안도로가 이렇게 이어지고요. 여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와서 여기 여행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해보겠습니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다리와 바다 보이십니까?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차도 좀 많이 없고요. 드라이버도 좋고 여행 오셔서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수에서 공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박 대표님의 엄청난 결단력이 또 좋은 영상을 또 찍게끔 했습니다. 광양 경기 보러 오셨다가 여수 여행 하시고 꼭 한번 이 길 한번 타시는 걸 좀 추천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드라이브하기 좋고요.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해무도 볼 수 있고요. 바다와 섬, 예쁜 다리들이 정말 그림같이 펼쳐집니다. 제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사랑하는 길입니다. 저 혼자 여행 다닐 때 많이 찾아왔던 데고요. 백리 섬섬길 검색하시면 누구든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수에서 공으로 넘어가는 길인데요. 섬과 섬 사이에 아름다운 큰 다리들, 대교들이 많이 있고요. 다리 하나하나마다 정말 개성있고 아름답습니다. 바다와 섬, 산, 모든 것들이 있는 아름다운 다리 꼭 한번 와보시고요. 이렇게 다리를 지날 때 옆에 보면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자, 백리 섬섬길이고요. 자, 파령대교가 나왔습니다. 파령대교를 지나면 전남 고흥이 됩니다. 이탈리아 연결해서 여수시와 고흥군이 경기를 짓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여수에서 고흥으로 이동했고요. 다리 정말 웅장합니다. 박 대표님이 말하십니다. 운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상차 이용을 위해. 좋습니다. 흐린 날씨에 찾아왔는데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맑은 날 다시 한번 꼭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편하게 친구와 드라이브했던 영상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다 바람 좋습니다. 정말 시원하네요. 춥지도 않고 딱 구경하기 좋은 날씨같아요. 이거 좀 춥네요. 지금 7월 24일이죠. 5월 날씨 같네요. 이야, 진짜 바다 바람 차갑습니다.